김웅국 씨. 아싸 호랑나비. 네, 저한테는 이제 김웅국 형. 개인적으로 축구를 좀 같이 했던. 아, 그렇지. 축구 좋아하시지. 네. 김포인가? 거기서 축구 경기를 몇 번 했죠. 글쎄. 운이 좀 어때요? 운세적으로는 좀 나아지는 형국인데 생일이 생년월일이 언젠지 모르지만 참 인복이 없으셔. No.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좀 딱 집어서 땡겨준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지. 그러니까 타고난 인복이 없다 보니까 글쎄 3사 뭐 큰 방송사에는 나오는 거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작게끔 조금 하시는 게 낫고 아마 글쎄 김웅국 선생은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이 그분은 개인적으로 뭐 나도 싫어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사람 털더라고 우리과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술도 엄청 좋아하세요. 그건 나하고도 맞네. 근데 조금 어디 가서 조용하게 코춤 한번 하셔서 없는 인복 좀 만들이라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. 누군가 딱 사람이 한 번만 땡겨주면은 또 다시 예능 프로가 됐건 방송에 나오실 수가 있을 뿐인데 그 인복이 없네. 운이 꺾였다. 그렇지 뭐. 그러니까 자네 아는 데 많잖아. 대한민국 무당은 네가 제일 많이 아는 텐데. 막 직접적으로 알진 않아요. 그때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라. 어렸을 때 거기에서 이제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항상 나오셔갖고 어디 가서 조용하게 굿 한번 하시라고 그래. 그러면 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. 알겠습니다.